들어오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먼저 미리 좀 고민들을 받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받았어요. 첫 번째 고민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고민이 이게 들어왔어요. 예. 아, 동성사기 잘 만드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폰으로 펭수 영상 보다가 날밤을 새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상 보는 시간을 절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오, 벌써 뭐 펭수 짤들이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요 얘기를 그 시작하기 전에 잠깐 더우니까 옷부터 좀 벗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할게요. 펭수에 푹 빠져 계시는구나. 잠깐 가만히 있어보자. 펭수에 푹 빠져 계시는구나. 가만히 있어보자. 일단 펭수입니다. 일단 이분이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오셨나요? 펭수에 푹 빠지신 분? 아이고, 어딘가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새 뭐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다들 푹 빠져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이분이 팬클럽 되신 거에 굉장히 축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본인 고민글 아니냐고 이 김소영님께서. 제 고민은 아니에요. 예, 지선언니 펭수 명함 부러워요 라고 펭수 명함도 가지고 있죠. 예. 아, 소영님 제 고민글은 아니고 진짜 보내주신 걸 받은 건데 일단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특히 펭수를 좋아하는 건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정말 요새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는데 다양한 유튜버분들의 영상들이 있는데 재밌는 영상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예. 재밌는 것들 많은데 재밌으면서도 이렇게 행복해지는 영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재밌는 영상은 웃긴 영상은 많지만 재밌으면서 요걸 영상을 보고 나서 행복해지는 것까지는 어려운 것 같은데 약간 유일무이하게 펭수 영상은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보면 요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반드시. 그래서 이거를 왜 절제하려고 하시는지 사실 저는 의문이에요. 계속 좀 그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왜냐면은 이거를 절제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어쨌든 요즘에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이거로 날밤 새는 일이 많지 않나요? 꼭 펭수가 아니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어제 왜 무슨 알고리즘을 타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지막에 어떤 걸 보면서 잠들었냐면은 제가 37살인데 마지막에 수능 특강 영어를 보면서 잠들었거든요. 왜? 어떤 알고리즘으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어. 근데 마지막에 내가 수능 특강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막 자동 대생돼서 막 이렇게 타다 보면은 날밤새기 일순데 이왕 그럴 거 우리 펭수 영상 보면서 좀 행복하게 날밤을 새면 어떨까. 그래요, 맞아. 우리 하울님도 펭수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셨잖아요. 맞아, 위로가 된. 수딩님이 EBS 열일하네 하셨는데 저는 뭐 EBS에 지분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프로그램 제작진도 아니지만 그런 느낌들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한 10월쯤부터 좋아했거든요, 펭수 친구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것도 이분께도 먼저 좀 펭수에게 입덕한 사람으로서 계속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행복한 시간을 늘려가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너무 현생이 불가다, 너무 일상생활이 좀 어렵다, 날밤을 많이 새서 힘들다 하시면은 제가 좀 그래도 극복 방법을 한번 찾아와 봤어요. 이제 나름대로. 왜 슬픈 것도 슬픔을 자꾸 아이 괜찮아 나는 괜찮아 안 슬퍼 하면서 참고 참고 하다 보면은 자꾸 다른 일 할 때 오히려 그게 더 생각나고 힘든 것처럼 이 슬픔의 바닥을 쳐야지 다시 올라와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이 덕질도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덕질의 끝을 봐야 다시 좀 현생이 가능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 팬TV 구독을 하면은 펭수 영상이 한 180개 정도 뜨더라고요. 180개. 근데 180개가 약 10분 정도 길이의 영상들이더라고요. 180개 영상 10분 하는데 또 우리 펭수 친구가 콜라보한 것도 많아서 뭐 전반장이랑 광고도 찍고 막 빙그레 그것도 찍고 막 참치 광고도 찍고 또 뭐 있나, 스토브리브 뭐 카메오도 하고 또 뭐 있었나요 그동안 얘가 또 많이 콜라보 했지. 유산슬이랑 또 BTS랑 같이 콜라보도 했고 그래서 콜라보 영상들까지 다 치면은 한 200개 정도 된다고 칩시다. 200개 곱하기 10분 하면은 2000분이죠. 예, 2000분? 2000분을 60분으로 나누면은 2000 나누기 60 빨리 빨리 해봐. 2000 나누기 630분 33시간, 34시간 정도 되니까 이분이 이제 펭수에
덕질의 끝을 봤으면 좋겠어. 슬픔의 끝을 치고 올라오는 것처럼 주말에 이틀 시간을 빼세요. 네. 이틀 시간을 빼서 28시간 동안 평소만 일단 하실 거예요. 평소 영상을 200개를 계속 보세요. 계속. 24시간, 48시간 동안 본 거 떠보고 떠보고 그래서 횡수만 계속 거의 막 질리기 힘들겠지만 질린다 싶을 정도까지 계속 보셔가지고 다 보시라. 덕질의 끝을 한번 주말 내내 달려보시라. 그렇게 달리고 나면은, 그 다음날 현생에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횡수 정주행 하시라고. 48시간이 모자랄 것 같다고. 그러면 조금 더 쓰셔도 되고요. 집에서 못 나와요. 계속 보셔야 돼. 그거를. 계속. 식사는 참치 샐러드로 좋아요. 네. 탈떡이 어딨나요? 휴덕분 하셨는데 하여튼 이렇게 계속해서 정말 덕질의 끝을 그렇게 보다 잠들면 다시 처음부터 보는 벌칙을 주라고. 그것도 괜찮고요. 예, 인정합니다. 새 영상 업로드 되면 업로드 된 거 또 보고 질릴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보시고 나서 이제 좀 나오면은 그나마 좀 현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일상생활에 평소 영상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좀 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무언가를 좋아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와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계속 이제 펭수 예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많이 하고 다녔는 얘기인데 덕질의 어떤 제 인생이 덕질이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덕질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덕질하면 또 제가 생각나는 분들이 좀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보단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시간을 쓰는 게 훨씬 더 저는 이롭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막 뭘 미워하고 싫어하면은 그거는 직업이 되기가 힘든데 막 뭘 좋아하면은 그거는 이제 직업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예? 정말로. 예. 이건 내 경험담이에요. 정말. 너무 이거 평수 얘기를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지만 덕질 얘기 살짝만 더 하고 가도 돼요, 여러분? 괜찮아요? 네. 대답은 하지 마. 끄덕끄덕하게. 위험하니까 마스크 써. 나만 얘기할게. 마스크 쓰고 막 끄덕끄덕만 해. 대답도 하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은 제가 느껴보니까 제가 권칠규님 HOT였나? 맞아요.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클럽 HOT 4기 출신이었거든요. 예. 4기 출신인데 제가 정말 방송에서 그래서 얘기 많이 했어요. HOT 좋다 얘기도 많이 하고 클럽 HOT였던 얘기도 많이 하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드림 콘서트 고등학교 때 드림 콘서트 단독 콘서트 말고 드림 콘서트라고 요즘도 있죠 그런 게? 가수들 많이 나오는 거 거기 갔다가 그때 오빠들 공연하는 중간에 그 문희준 씨가 멘트로 예, 여러분 우리 좋아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요. 예!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예! 그 한마디에 제가 그 해에 전교 1등을 두 번 했거든요. 예.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내가 아주 덕질을 열심히 했었죠. 그리고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면은 그 좋아하는 대상이 욕먹는 게 싫었어요. 같이 좀 윈윈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어른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 쟤는 애가 참 괜찮았는데 그 HOT 그 새끼들 따라다니면서 그 새끼들이라고 하시니까 어른들은 그 새끼들 쫓아다니면서부터 애가 이상해졌어. 나쁜 새끼들. 그러면 어떻게든 그 얘기가 아까 정도에서는 오빠 귀에 들어가가지고 오빠들이 막 속상해할 것 같은 거예요. 난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얘기만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좋아하면서 내 인생이 좀 해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같이 윈윈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제가 예! 하고 약속도 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전교 1등을 그 해 두 번 하고 그래서 어디 방송 나갔을 때마다 문희준 오빠가 저 고대 보냈어요.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제 최애였던 정우혁 오빠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으면 저는 아마 하버드에 있겠죠. 막 이런 얘기도 했을 때 우스갯소리로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 많이 하고 다녔는데 결정적으로 어느 방송이었냐면 그 무한도전 토토가 3라고 있었어요. 2018년 2월에 그 방송에서 HOT 오빠들 완전 제가 20년 만에 미쳤는데 잠깐만요 이 얘기 하려니까 막 앞으로 나가서 해도 되죠? 네. 지금 얘기를 가만히 안 해도 되겠네요.